늦었군. 뭘 하다 이리 늦었는가? 은조패에 대한 단서는 아무데도 없었네. 구했군. 다행이야. 이제 금조패를 구하면 되겠군. 그래? 어? 자네 왜 그런가? 얼굴빛이 좋지 않군. 유가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일인데 좀 더 즐거워하게. 그건 왜 갑자기 묻는가? 혹시 자네 무신의 비보에 마음이 동한 건? 진세연에 대한 복수 때문에? 마음을 다잡게. 사람들을 구해야지. 일단 토문객장으로 돌아가게. 소연아에게도 이 사실을 전해야 하지 않는가? 돌아간 후 여독을 풀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어째서 호청 도봉장님. 어이, 또 보는군. 그간 잘 지냈나? 저번에는 고마웠어. 자네 상태가 또 축 처진 걸 보니 기분 전환이 필요하겠군. 마침 별채에 실패한 도자기가 있네. 가서 깨뜨려보게나. 속이 후련해질 걸세. 포연의 도자기라니. 원래 별채는 실패한 도자기만 모아놓는 곳이라고. 기껏 생각해서 자네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더니 싫으면 관두게. 알았으면 됐네. 도자기를 깨려면 쇠망치가 필요한데. 도기방 안쪽에 가면 내 제자가 있을 걸세. 도예에 아주 재능이 다분한 아이지. 내가 보냈다 말하고 제자에게 쇠망치를 받게나. 그럼 뭐여 봐봐. 다른 사람이 깨기 전에 말일세. 마영강 장군께 잘만 보이면. 가마의 제가 머지않았어. 아버지, 어머니, 복수나. 아니 대여, 저예요 저. 송암도에서 만났던 복돌이. 복돌이라고요. 여기서 대엽을 만나게 될 줄이야. 그때 대엽께서 구해주셨던 도공서를 본 후 도회장인이 되겠다 결심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데 가끔씩 토문진에 두고 온 가족들이 그리워져서. 제가 성공하면 가족들과 같이 오순도순 살 수 있겠죠? 고마워요 대여. 이제 괜찮아요. 그런데 대엽께선 여기 무슨 일이세요? 제가 바로 백모한 사부님의 제자예요. 무슨 일로 저를? 쇠망치요? 여기 있어요. 쇠망치는 안 돌려주셔도 돼요. 여분이 많거든요. 언젠가 도예의 장인이 되면 제일 먼저 대엽께 도자기를 선물할게요. 약속! 또 봐요 대여. 아버지, 어머니. 별탈이야 있겠어. 가마의 재가 머지않았군. 이게 다 올해도 별탈 없이 어르신 무사히 지나가요. 우리 도기방 청사에 잘 오셨습니다. 마음껏 구경하시고. 둔 도자기를 깬 거야? 아, 짜증나! 별채에서 도자기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 대역께서 나타나시네요? 아, 글쎄, 이번엔 누군가 백무한 아저씨의 자기를 깨버렸지 뭐예요. 아, 말을 끊어서 죄송해요. 하려던 말씀 계속하세요. 백무한 아저씨가 구도공 오라버니한테 마영강 장군께 바칠 자기를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었나 봐요. 그래서 구도공 오라버니가 별채에 옮겨둔 건데. 아무튼 별채에 경비라도 세워야 하나 봐요.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니 원. 그건 그렇고 저번에 대엽께서 절 도와준 후로 아버지가 절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오늘 아침엔 아버지한테서 난생 처음 도예 수업까지 받은 거려. 네, 절 도공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저도 열심히 하면 아버지처럼 훌륭한 도공이 될 수 있겠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대역께서도 하시는 일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아 참, 가시는 길에 구도공 오라버니께 지난번에 빌렸던 위약을 좀 갖다 주실래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만나서 즐거웠어요. 건강 조심하시고요.